1960에서 70년대, 산업화와 함께 전라 충청 지역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모여들었습니다. 인천 동구에 위치한 수도국산의 산꼭대기까지 점차 작은 집들이 들어차고, 마침내 3천여 가구가 모둠살이를 하면서 수도국산은 인천의 전형적인 달동네가 되었는데요. 21세기 감성박물관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에서는 당시 근현대 서민의 생활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노점, 연탄가게, 이발관 등 상점부터 공동수도, 공동화장실, 야학당 등 공공장소까지 당시의 거리가 생생하게 재현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지개를 직접 들어보거나 뱀주사위 놀이를 하고 옛날 교복을 입는 등 전시실 곳곳에 다양한 체험 코너도 마련돼 있습니다. 박물관을 구경하는 관람객들은 전시물들을 통해 추억에 젖어 당시 몸소 경험했던 과거를 떠올리는데요. 3, 40대는 어린 자녀와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함께 전시를 돌아보며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8월부터는 닭종이 인형 만들기, 전통 문양 만들기, 여름나무 찾기 등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에서 근현대의 생활사 유물들을 통해 그동안 잊고 지냈던 세월의 흔적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